이 모니터는 들고 다니는 그랜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터블 모니터의 진심인 소소행입니다. 14인치 포터블 모니터의 최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네오프렌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포터블이다 라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동할 때 파우치에 넣고 케이블도 한쪽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집어넣어서 들고 다니면 됩니다. 꽤 묵직합니다. 오, 완성도 짱입니다. 메탈 재질이에요. 스탠드 일체형, 설명서, 어댑터, HDMI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 USB-C 케이블. 말랑말랑합니다. 잘 접히고요.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하겠어요. 미니 HDMI가 아니고 표준 HDMI라서 편합니다. USB-C 두 개여서 노트북과 전원에 연결할 수 있어요.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전원과 OSD, 업, 다운, USB 2.0. 아래쪽 베젤 13mm. 5mm 상당히 얇네요. 아래쪽 두께 13mm, 위쪽 두께 5mm. 스탠드 일체형, 메탈입니다. 힌지의 강도가 적당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래쪽에 고무 패킹 두 개가 있고 스탠드 쪽에도 고무 패킹이 붙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끝장이네요. 위쪽에 전원 연결하시고 아래쪽에 노트북에 연결하세요. 모니터에 전원을 연결하면 노트북에 충전도 됩니다. 맥북 에어 M1에 연결. 밝기 최대로 조정. 전원을 연결하니까 밝아집니다. 오, 좋네요. LG 그랜뷰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LG 그랜뷰를 써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좋은데 들고 다닐 순 없다. 그랜뷰는 16인치, 이것은 14인치. 이 모니터는 들고 다니는 그랜뷰입니다. 2560에 1600 해상도가 기본인데요. 하이 DPI 적용해서 1280-800으로 조정합니다. 맥북 에어의 해상도를 기본으로 맞췄습니다. 왼쪽이 14인치 모니터, 오른쪽이 맥북 에어 M1입니다. HDR 켜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맥북 에어 M1과 비교해보세요. 주사율 같은 경우는 120Hz짜리도 있는데 저렴한 60Hz로 구입을 했습니다. 게임하시는 분은 주사율을 높이시고 터치가 필요하신 분은 터치 모델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알리 그랜뷰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면서 이 모니터 정말 좋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몇 달 전에 이썸님이 그 모니터로 컨텐츠를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6인치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했어요. 14인치 정도 되는 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드디어 14인치 2.5K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니터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네요. 90달러에 이만한 포터블 모니터라면 정말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아마도 이번 가을에는 이썸님이 이 14인치 2.5K 모니터를 소개할 것 같네요. 제가 구매한 구매 링크 설명글에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